요약적 지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내용을 지시하는 겁니다. 반면에 장면은 말 그대로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예요. 그래서 흔히 이 요약적 지시를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적 지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장면으로 보여준다는 건 뭐냐? 인물들이 자, 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행동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장면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114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인물들이 서로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언행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장면적 지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문 시작할 때 보시면요. 하루는 유한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성낭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의 고향인 동청이라는 자를 청거했다. 동청이라는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 떠돌며 물에 베어 올려 주택 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뒤치러 나와 대갓집에 빌부터 살았다. 이 동청의 이런 그 삶의 과정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잖아요.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배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욕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서울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요약적 제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 찾기.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